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습니다. 휴먼 스토리. 여기는 인터라켄이라는 관광도시예요. 시작했을 때 한식당을 했었어요. 네. 민박도 하고. 근데 호텔을 사게 되면서 그거를 접고 스위스에서 돈 벌어서 호텔을 사신 거예요? 네. 김치찌개가 지금 35%. 그럼 얼마인 거죠? 현지 환율로 한 4만 5천 원 정도? 김치찌개 4만 5천 원? 네. 네. 1인분인 거죠? 맞아요. 1인분이에요. 그래서. 된장찌개가 그러면? 33%이니까 비싼 가격이고. 아, 떡볶이. 네, 여러 가지. 닭날개, 네. 치맥 세트, 네. 두부김치. 네. 많이 나오면 하루에 뭐 1,0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하루에 1,000만 원? 네. 요즘 한식이 대세예요. 유럽에서도 한식이 대세가 됐어요. 김치가 이제 큰 마트에서도 팔아요. 맛은 없지만. 맛이 없어요? LA 갈비인데 많은 분들이 불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Comment ça s'appelle? Ma nièce, ma nièce, ma nièce, ma nièce, ma nièce, Shanghai. Ma nièce, ma nièce, ma nièce, c'est Shanghai. Shanghai, elle habite à Shanghai. Elle habite à Shanghai. Oui. Je vais te dire. Qu'est-ce que tu veu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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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st-ce que 쫓겨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저도 그런 걸 느껴야겠다 하는데 저는 네. 돈을 쫓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도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스위스나 이렇게 와서 장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미정입니다. 여기는 인터라켄이라는 관광도시예요. 스위스에? 네. 여기가 지금 한식당이잖아요. 원래는 그럼 한국에 살다가 일로 오신 거예요? 아니요. 유학 왔다가 네. 이제 일로 안 들어왔어요. 얼마나 되신 거예요? 40년이 넘었어요. 40년? 한국말 되게 잘하시네요. 남편이 한국분이에요. 아, 그러면 사장님도 원래는 한국분이신 거예요? 네. 여기 한식당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1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식사 시간인가요? 네. 여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11시 반하고 2시까지고 접촉을 했다가 네. 그 다음에 브레이크 타임 있고 오후 5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지금 2시니까 아직 조금 남았네요. 브레이크 네. 타임까지 네. 사장님은 그럼 일은 따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도 일하죠. 근데 오늘은 그 친한 친구분들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같이 식사를 하는 거죠. 여기서는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매니저 하고 있고요. 36입니다. 10년 정도 됐어요. 10년? 네. 호텔학교 네. 왔다가 사장님 사모님 만나서 일을 하게 됐는데 호텔학교 끝나고도 2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있어요. 여기 한식당 이름이? 미나리. 매출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면 하루에 뭐 1,000만 원 나올 때도 있고. 하루에 1,000만 원? 네.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정말 나올 때인데 매일 그렇진 않고요. 네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네. 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도 그릴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기분 좋게 하고 있습니다. 와. 스위스 오신 지 한 10년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좀 어떤가요, 스위스는? 살기는 정말 좋은 곳이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수준도 높은 곳인데, 인터라켄은 따분해.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연 좋아하시고, 정적인 거 좋아하시면 좀 맞는 곳. 힐링하기 되게 좋은 네, 곳이다. 네, 힐링하기 좋은 곳이다. 그 스위스에 계시면서 휴먼 스토리 보신 적 있나요? 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오자마자 제가, 저분. 같은데 따로 저 구독도 해 있어요. 저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 목소리는 들어봤어요. 지금 이건 어떤 거예요, 사장님? LA 갈비인데 많은 분들이 불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워주시는 거구나. 네. 좀 어떤가요? 이렇게 스위스에서 장사하면 어떤지 궁금해요. 예전에 호텔을 가지고 있다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됐어요. 만약에 안 팔았으면 부도났을 거예요. 제 회사가. 그런데 다행히도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호텔을 팔고 코로나 이후로 이거를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지 감당을 못했어요. 근데 시작은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네. 잘 됐어요. 다행히도. 메뉴판 혹시 있으면 한번 볼 수 있나요? 메뉴판이요? 네, 우리 한국에 계신 시청자분들 한번 보여드리려고. 네. 메뉴판. 네. 네, 있습니다. 한식 메뉴밖에 없습니다. 아, 네네. 김치찌개가 지금 이게 프랑인 거죠? 네. 35프랑. 그럼 얼마인 거죠? 현지 환율로 한 4만 5천 원 정도? 김치찌개 4만 5천 원? 네. 네. 1인분인 거죠? 맞아요, 1인분이에요. 된장찌개가 그러면? 33프랑이니까 비싼 가격이고. 아, 지금 다 비슷한 네. 가격이네요. 네. 부대찌개도? 부대찌개는 좀 더 크게 나와요. 요거는 6만 원? 6만 원 정도? 그리고 메뉴가 많네요. 떡볶이. 네, 여러 가지. 닭날개, 치맥 네. 세트, 네. 두부김치. 네.
근데 보면 배낭여행이나 유럽을 잠깐 그냥 구경하려고 오신 분들한테는 사실 가격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너무 비싸서 좀 부담되시는 건 저희도 알고 있죠. 근데 그게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여기 물가 자체가 모든 게 다 높으니까요. 가격을 형성할 때 있어서 인건비든 월세든 다 포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모든 게 높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아야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40년 이상을 스위스에서 사셨는데 한국 음식 다 까먹지 않았나요? 아니요. 왜냐면 남편이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계속 한 20년 동안 한국 사람들 상대로 장사를 했어요. 한 20년 전에 시작했을 때 한식당을 했었어요. 네. 민박도 하고. 근데 호텔을 사게 되면서 그거를 접고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한 13년 동안 했어요. 스위스에서 돈 벌어서 호텔을 사신 거예요? 네. 스위스 호텔 건물값이나 호텔값은 어느 정도 하는 건가요? 그 당시 때 한 20억 넘게 샀죠.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산 거죠. 개인 돈으로 한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호텔 판 돈으로 여기를 시작한 거죠. 스위스에서 이런 가게 하나 차리려면 비용은 어느 정도 들까요? 적어도 1억은 있어야 되죠. 최소는. 처음에 돈 드는 게 이런 시설들 장만하는 거. 월세비는 한 달에 1, 2, 3층, 4층 다 하면 한 1,000만 원은. 4층까지 쓰시는 거예요? 네. 0층하고 1층은 식당이고 그다음에는 사무실, 직원 숙소. 스위스에서 장사할 때도 이런 상권 같은 걸 잘 봐야 되나요? 그냥 나오는 대로 노철스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거 할 때는 장소가 좋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이고 그 전에도 한국 식당이었어요. 여기가? 네. 네. 그런데 장사하시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가게들이 나오기가 쉽지 않은 거네요. 한번 하시면 오랫동안 하시니까. 근데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많이 나왔었죠. 왜냐면 망한 식당들이 많았으니까. 관광객들이 알아서. 네. 지금 보면 외국인 분들도 많이 오시고 다양한 인종별로 다 오시더라고요. 한식이 외국인 분들한테도 좀 많이 알려져 있나요? 요즘 한식이 대세예요. 특히 K-드라마. 그것 때문에 시그리스미 아니면 이센트발트라는 사랑의 불식자 때문에 필리핀, 태국에서 그 드라마 보고 여기 관광 코스로 와요. 그러고 나서는 자유 시간에 한국 시대에 가자. 그래서 네. 여기 밥 먹으러 오는 거예요. 유럽 사람들도 많이 와요. 유럽에서도 한식이 대세가 됐어요. 웰빙 후드. 김치가 이제 큰 마트에서도 팔아요. 맛은 없지만. 맛이 없어요? 없어요. 여기 식당 이름이 미나리잖아요. 네. 이름을 미나리로 지으신 이유가 있나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름이 너무나 길면 안 되고 네. 발음하기 좋잖아요. 미나리는 안 팔더라고요. 저희가 미나리 심었어요. 그런데 아직 안 나요. 지금 재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작년에도 미나리 했어요. 그릴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부추랑 미나리 섞어서 같이 나가거든요. 깻잎, 부추, 쑥과 그런 거 다 농사를 해가지고 여기다 내놓거든요. 집은 이 근처신 거예요? 차로 5분 거리에 있어요. 가깝네요. 집도 그럼 매매로 해서 사시는 거예요? 집은 옛날에 샀죠. 옛날에? 많이 올랐겠네요, 집값이 그러면? 아니에요. 한국처럼 집값이 많이 오르고 그러지 않아요. 스위스는 안 그래요. 뭐라고 하신 거예요? 맛있냐고. 뭐 더 필요한 거 있냐고. 외국인 분들도 잘 드시네요. 네. 특히 휴가철이잖아요. 봄방학이라든가 가을방학 때 유럽에서 많이들 와요. 그래가지고 현지식을 먹는 게 아니라 특별한 거를 먹는 거죠. 중국식, 한식 뭐 이런 거. 근데 원래는 호텔 하셨다고 하셨었잖아요. 네. 호텔이 또 힘들게 되면서 이렇게 한식당 차리셨다고 했는데 호텔이 안 됐을 때 좀 많이 힘들진 않았나요? 회사 돈을 다 갉아먹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만회하고 계신 거네요, 이 한식당으로. 그렇죠. 식당에 이렇게 태극마크가 있네요. 네. 이럴 때 가끔씩 닦아줘야지, 안 그러면 시커멓게 변하니까. 그럼 여기 아까 브레이크 타임이 한 2시부터라고 들었는데 네. 브레이크 타임 끝나면 5시부터 이제 영업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손님들은 5시 반부터고 직원들은 그 전부터 일해서 준비해야죠. 그리고 여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그냥 2시에도 막 들어와요. 그럼 들어오는 거 내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전 궁금한 게 있었는데 한국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나도 해외에 나가서 장사를 한번 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스위스나 이렇게 와서 장사를 해볼 수도 있는 건가요? 못하죠. 못해요? 왜냐면은 영주권자는 돼야지 장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 전에는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영주권자가 만약에 됐어요. 네. 그러면 장사할 수 있죠. 임대료하고 직원비 뭐 그런 네. 것만 낼 상황이 되면은 누구나 할 수는 있죠. 스위스는 인건비가 좀 비싼가요? 인건비 비싸죠. 최소가 400만 원 돼야 돼요. 한 달에? 그렇죠.
풀타임으로 네. 일하면은. 그러면 그거랑 이제 집기류, 임대료만 있으면 그렇죠.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리고 이제 식당 좌석이 네. 허가증을 얻어야 돼요. 근데 이 베른주는 허가를 얻으려면 시험도 쳐야 되고 공부도 해야 돼요. 네, 그게 스위스는 주마다 틀린 게 쭈릭 같은 경우는 그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스위스에서 장사하려면 보증금이나 권리금 같은 게 필요한가요? 그 사람에 대한 조사가 조금 있죠. 여태까지 부도 난 적이 있는가, 그리고 경제 상황을 체크하고 아무한테나 이런 걸 빌려주진 않죠. 오래 사시고 어떻게 해보셨었으니까. 그리고 법인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쉽게 됩니다. 원래 저렇게 오토바이를 시끄럽게 좀 타고 다니는 사람이 많나요? 많지는 않아요. 가끔씩. 아, 지금 브레이크 타임이라 이제 좀 정리 좀 하시는가요? 네, 여기는 얘기를 안 하면은 잘 알아서 안 닦으니까. 이런 거는 주인 눈에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지금 직원분들은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주방에 2명, 나머지는 알바생들을 많이 두죠. 서비스에도 한 2명 정도는 풀타임으로 있고 가족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하죠. 그러면 여기 남편분이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희 자녀들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아까 남자, 여자분, 직원분 두 분 계시던데 친자녀는 아닌 거죠? 아니에요. 손님이 모자를 갖고 왔는데. 모자? 여기 직원분이신 거예요? 저요? 네, 미나리에서 일하고 있는 김세희고요. 29살입니다. 스위스 오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은 얼마 안 됐어요. 코로나 네. 이전에 있다가 조금 풀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거여서 2년 5개월 정도? 여기서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한 달은 다 돼가요. 어떻게 하다가 스위스에서 이렇게 일하게 되신 거예요? 호텔 경영 전공이었었는데 그때 사장님이 호텔을 인턴십으로 왔다가 사장님이 좋아서 계속 따라오신 거예요? 그렇죠. 네. 사장님, 그럼 지금 자기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35평 정도?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면 아침에 나오시는 거예요? 오전부터 일을 하죠. 바쁠 때는 9시 반부터 나와야 되고 어떨 땐 그 전부터. 왜냐면 김치를 바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담아야 돼요. 아, 담아서 쓰시는 거예요? 네, 저희가 직접 밑반찬이고 김치 모든 걸 다 하거든요. 역시 예. 유튜브 채널. 마니에스 오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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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바이. 오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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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그러면 마무리하시면 시간이 몇 시 정도 되는 거예요? 저녁에는 이제 손님이 얼만큼 오느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12시까지 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10시 반까지 할 때도 있고. 손님 계시면 끝까지 계셔주시는 거네요? 네. 문 닫는 날은 없는 거예요? 3월 말까지는 일주일에 하루 반 쉬었어요. 비수기고 그래서. 근데 이제 4월 달부터는 매상을 좀 올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매일 오픈합니다. 되게 열심히 사시네요, 스위스에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벌려놨잖아요. 벌써 20년 넘게 데리고 있는 직원들도 있어가지고 코로나 때 이제 안 자르고 계속 데리고 있었어요. 아, 월급 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애들도 많고 정년퇴직하기에는 아직 한 9년, 10년 남았고 그러니까. 지금 실례지만 연세가? 56세. 한국 나이로 57세. 자녀분들이 많다고 했는데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5명. 와, 자녀분들도 많으시네요. 그러게요. 어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네. 어떻게 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 돼요. 오케이, 저는 이제 가야 됩니다. 지금 어디 가셔야 되나요? 의사한테 가야 돼요. 아, 병원 가시는 거예요? 네. 짬내들은 브레이크 타임 시간 때 잠깐 병원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네. 그러면 오늘 병원 갔다가 다시 이렇게 오셔서 일하시고 퇴근하시고 계속 그렇죠. 이 일상의 반복이네요. 네. 이모스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장사를 되게 오래 해보셨잖아요. 해외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장사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좋은 한마디 해주신다면? 무조건 이익을 쫓는다기보다는 사람들 상대로 하잖아요. 진심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면은 그게 언젠가는 다 좋은 걸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장사를 해보니까? 예. 여기 불 좀 바꿔줘. 지금 사장님하고 되게 오래 지내셨잖아요. 네. 여기 사장님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버지 같은 분이시죠? 여자분인데 아버지 같은 분이신가요? 아, 남자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두 분
언니. 그래서 10년을 같이 네. 일을 하다 보니까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긴 하지만 믿고 의지하고 하고 있습니다. 아, 나쁠 때도 있어요? 나쁠 때는 카메라 앞에서 얘기 못 하고요. 좋을 때가 훨씬 많아요. 아, 나중에 이렇게 스위스에서 장사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네, 그렇죠. 10년 있으셨으면 지금 영주권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뭐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결정 날 것 같아요. 아, 축하드립니다. 아유, 아니에요. 한국에서 살아보셨잖아요. 네. 스위스에서 살아보면서 차이점이 많이 있나요? 네, 많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데는 다 비슷하지만 여기 사람들이 뭔가 좀 더 마음의 여유가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쫓겨서 사는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뭐 집이 하나 있어야 되고 막 그런 압박감에 살잖아요. 네. 근데 스위스는 그냥 다 월세로 살아도 벌이가 상관없이 그냥 자기의 행복을 찾아서 계속 사는 것 같은. 그런 걸 보면서 어떤 걸 많이 느끼셨나요? 저도 그런 걸 느껴야겠다 하는데 저는 네. 돈을 쫓고 있습니다. 돈이 좋은 것 같아요. 돈 무조건. 죽어라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모으셨어요 일하시면서? 그래도 도와주셔가지고 네.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좀 주식이 네. 물려가지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미국 주식에 물려서 그때까지 죽어라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제 브레이크 타임인가요? 네. 브레이크 타임 때는 보통 어떤 거 하세요? 재료 사는 거 아니면 좀 쉬고요. 지금도 재료가 떨어져서 옆에 가게 가서 잠깐 살까 합니다. 아, 재료가 없으면 재료 사거나 네. 좀 쉬거나? 네, 그 중에 하나. 스위스에 이렇게 오래 나와 있으면 부모님이 보고 싶다거나 좀 이렇진 않나요? 잘 갔다고 하시죠. 잘 갔다고. 스위스에 잘 왔다고? 네네. 이유가 있나요? 한국에서 너무 그런 건 아닌데 걱정 많으시니까 아무래도 옆에 같이 살고 지내다 보면. 그러면 부모님 지금 한국에 계시잖아요. 네네. 영상 편지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엄마 아빠 나 잘 지내고 효섭이가 너무 보고 싶어. 효섭이 사진이랑 동영상 많이 보내줘. 효섭이 남자친구인가요? 아, 저희 강아지. 효섭아 사랑해. 갑자기 인사를 하시네. 근데 지금 네. 여기가 아까 보니까 물가들이 다 비싸잖아요. 네네. 한 끼 먹는데 자칫하면 10만원씩 이렇게 나오겠더라고요. 맞아요. 자취시간이라 네. 종종 대부분 그래요. 내가 한 끼 제대로 먹고 싶다 하면 최소 6-7만원 잡아야 돼요. 둘이서. 근데 조금 신경 써서 먹는다 하면 10만원 그냥 먹고요. 저희 사장님 가족이 7명이거든요. 한번 외식 나가면 60-70만원씩 쓰고 있어요. 한 번에? 네. 물가가 엄청나네요. 엄청나서 물론 뭐 월급도 높고 하지만 외식을 하기에 진짜 엄두가 잘 안 나요. 그럼 여기서는 보통 집에 계실 때 해 드시는 거예요? 네, 대부분 저는 식당에서 주로 해 먹거나 아니면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은 네. 집에서 해 먹고 외식은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럼 보통 스위스 오는 유학생분들도 나가서 사 먹기 좀 많이 부담스럽겠네요? 네, 많이 무섭죠. 유학생들은 한식당에 와서 식사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여기 그럼 거의 10년을 이렇게 살아보셨는데 좀 어떤가요? 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 맞죠. 좋은 점도 있는데 얻는 게 많은 만큼 잃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과의 시간 다 버리고 친구들 시간 다 버리고 여기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 근데 그런 많은 거를 좀 잃어가면서 그걸 버려가면서까지 스위스에 계속 살고 계신 이유가 있나요? 그냥 저는 여기에 좀 맞는 것 같아요. 열심히 이렇게 하루하루 바쁘게 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또 남들과 다르게 도전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목표가 있나요? 저도 이렇게 열어서 잘 되면 좋고요.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 도전한 용기는 있으니까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점심 시간인데 이렇게 네. 떨어진 거 있으면 저녁 정사를 위해서 사러 갈 때가 많거든요. 오늘은 또 고등어 좀 사고 아 네. 닫았어. 아 여기가 그럼 재료 상점인가요? 네, 아시아 마켓이어가지고 가끔 떨어지거나 하면 여기서 신선한 것들을 좀 구매를 좀 하고요. 한국에서처럼 도매점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 사러 갈 때가 또 있습니다. 나중에 열면 고등어 사야죠. 아 이렇게 고등어 못 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 사면 어쩔 수 없으니까 미안하다 지금은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재료 수급에 좀 어려움이 있긴 있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해외에 유학 가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런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이제는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까 꼭 한국에 안주하는 것만이 답은 아닌 것 같고요. 열심히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걸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휴먼 스토리 화이팅! 휴먼 스토리 화이팅!